처음에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가늘어지면서 소변 볼 때 힘이 든다든지 또는 중간에 소변 줄기가 끊긴다든지 또는 잔뇨가 생긴다든지 좀 더 심해지면 이제 배뇨곤란과 같은 소변 보기가 힘든 그런 증상이 나타나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화홍병원에서 비뇨의학과 진료를 맡고 있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유형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요? 과거 10여 년 전 하더라도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는 그 TURP라고 하는 경이호도 전립선 절제술이 주된 치료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기공학의 발전과 약물학의 발전에 힘입어서 다양한 이제 치료 방법 등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따라서 의사와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의 선택폭이 그만큼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환자의 삶의 질이 어떻게 잘 개선될 수 있는가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즉,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의 정도, 또 전립선의 크기, 또 환자가 선택하고자 하는 치료의 방법, 또 그 치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동반된 합병증의 유무, 그리고 그 치료가 갖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부담감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치료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에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증상의 정도가 경미하고 전립선의 비대가 크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치료 없이 추적 관찰만 하는 이제 기대요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약물요법, 세 번째는 수술적 치료와 비침습적 치료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 이제 약물요법이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핵심적인 약물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선택적 알파 차단제와 5알파 반응 효소 억제제가 있겠습니다. 전립선과 전립선 세포 내에 있는 요도 외에는 알파 아드레날 교감 신경 수용체가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요도의 긴장감을 초래해서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선택적 알파 차단제는 바로 이 전립선 요도 내에 있는 교감신경 수용체를 차단시킴으로써 요도 내의 그 긴장감을 완화시켜서 증상을 개선하고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는 전립선 비대증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전립선 조직 내 DH 레벨에 그 존재해 있는데요. 따라서 5알파 환원 효소제 억제제는 이 전립선 세포 내에 있는 DH 레벨을 감소시킴으로써 근본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의 진행을 예방하고 크기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약물을 약 6개월간 임상적으로 복용했을 때 실제적으로 전립선의 크기가 약 20% 정도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전립선 비대증의 환자는 급속도로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수술적 치료는 그렇게 증가가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좋은 약물의 발달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환자분들의 그 증상에 따라서는 항콜리너지 약물이나 콜리너지 약물 또는 베타3 아고니스트 약물 등을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약물을 약 6개월 정도 복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 치료에 대한 효과가 없다든지 또는 약물 치료를 필요하지만 그 약물에 따른 부작용이 심해서 약물 복용이 어렵다든지 또는 그 전립선 크기가 50g 이상으로 많이 커져 있다든지 또는 환자분이 적극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원한다든지 또는 유관적 혈뇨라든지 또 요로 감염 또 신기능 저하 또 동반자 요로결석 등의 합병증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적 치료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수술적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고식적인 방법은 TURP라고 하는 경효도 절제술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그 합병증을 줄이면서 치료 효과를 높이고 또 치료의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폴리움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 방법 등을 많이 하고 있고요. 비침습적 치료 방법으로서는 요도 내에 스텐트를 삽입해서 요도를 확장시킴으로써 배뇨 증상을 개선한다든지 또 유로리프트 등과 같이 결철사를 이용을 해서 전립선을 묶음으로써 요도를 확보하는 등의 그 치료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편에서
가장 최적의 치료 방법 등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원 치료 말고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은? 우선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즉 피해야 될 사항 네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첫째, 전립선 증상이 있는 분들은 술과 커피를 끊으셔야 합니다. 술과 커피는 그 전립선 요도 내에 있는 교감신경을 항진시킴에 따라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특히 많은 양의 음주는 일시적으로 대뇌 척수에 있는 배뇨센터의 인지도를 낮춤에 따라서 급성요폐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드시는 감기약 또는 알러지에 쓰는 항히스타민제를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물론 모든 약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교감신경 항진제는 역시 그 전립선 조직과 세포 내에 있는 알파 아드레날린 교감신경을 차단 또는 흥분시킴으로써 그 배뇨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이 감기에 걸리시거나 알러지 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내과 선생님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나쁜 습관인데요. 오랫동안 앉아서 일을 하신다든지 또는 장거리 운전을 한다든지 또는 오랫동안 자전거를 탄다든지 하는 것은 해부학적으로 전립선이 자극을 받고 압박을 받음에 따라서 전립선 내에 혈관의 그 분포를 차단시켜서 우혈성 전립선염을 초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전립선 증상이 더 악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추위에 장기가 노출되는 것과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겨울철에 추위에 오랫동안 노출이 된다든지 또는 여름철에 냉방시설에 오랫동안 머무는 경우에 있어서 역시 신경이 자극됨에 따라서 배뇨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좀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일상적인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규칙적인 생활이야말로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전립선 비대증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가 있고 또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야채 위주의 식생활인데요. 동서양간에 걸쳐서 전립선 비대증의 유병률 연구에 있어서 채식 위주를 하는 인구 집단에서 전립선 비대증이 뚜렷하게 감소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는 채소, 야채 등에 포함되어 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전립선 조직 내에 있는 남성 호르몬의 역할을 감소시킴으로써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즐겨 하신다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증상을 장기적으로는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주기적인 온수 자욕입니다. 주기적인 온수 자욕을 통해서 전립선 내 혈행 분포를 촉진시켜서 증상을 완화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산책을 자주 하시는 것, 이것이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